멀쩡한 문을 와 뜯고 들어오네. 나라도 되니까 뜯고 들어와서 할멈 살아있나 확인이라도 하지. 벌써 다 처먹어서 완? 아니거든. 가게 문 안 열었다고 나한테까지 다 물어보더라. 아주 고객들 잘 둬서 좋겠어. 아휴. 약쟁이들 때문에 하루를 편히 못 쉬네. 왜 이러고 있는 건데? 왜긴. 이 몸뚱아리를 오래 써먹었는데 고장나는 거이 당연하디. 아휴,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냐? 응? 이게 뭐냐 이게, 궁상맞게. 그 뭐 한다고 쓸데없는 데다 돈 쓰네.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거. 그럼 뭐, 돈은 뭐 죽었을 때 다 짊어지고 가게? 시끄러, 잔소리 말고 나가라. 싫어. 나 여기서 잘 거야 오늘. 내가 하루 맨종일 일하고 달려오느라 얼마나 피곤했는데. 잘 거야, 깨우지 마. 요게 좁아 터졌구만. 아, 그러니까 살을 좀 빼라고 할망구야. 닥치고 자빠져 자라. 쇼핑몰 있던 자리 다시 공사 시작한 거 알아? 그 지랄한다고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몰릴까? 나 거기서 일한다. 그냥 우연히. 우연 같은 소리 하네. 아, 너 일할 데가 거기밖에 없네? 미친놈. 굳이 거기는 와가네. 아니, 운명인가 보지. JTBC